1번.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정의로서 협동하는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규율할 단일한 정의의 원리를 합의를 통해서 만들고 이에 따라 사회제도와 틀을 형성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사회란 무엇이며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과 정의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계로서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협동하는 사회적 협동 체계이다. 정의의 문제 발생 조건은 첫 번째, 재화가 적절하게 부족해야 하고 두 번째, 합리적인 이기심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이기심의 소유자란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는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의의 역할은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법이나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해주는 최상의 기준의 역할이다. 3번. 순수 절차적 정의란 무엇이며 완전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 절차적 정의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완전 절차적 정의란 분배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가 모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란 목표는 존재하나 달성할 수 있는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정의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달하는 정의로, 즉,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4번. 롤즈가 상정한 원초적 입장은 무엇이며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원초적 입장, 원초적 상황이란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롤즈가 상정한 가상적 상황 혹은 장치로서 정의의 원칙의 발생 조건이자 정의의 두 원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조건이다. 정의의 원칙의 원초적 계약의 상황에 대한 철학적 가정들의 총체이며 반성적 숙고를 통해서 확립이 가능하다.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은 첫 번째, 자유와 평등, 두 번째, 합리성, 세 번째, 상호 무관심한 존재, 네 번째, 정의감 행사 능력 소유이다. 5번. 무지의 베일 개념과 이로 인해 차단된 지식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일반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차단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하시오. 무지의 베일. 원초적 상황에서 상정된 철학적인 가정으로서 나와 상대방의 지식을 차단하는 것,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차단하는 지식은 첫 번째, 합의 당사자에 대한 지식, 두 번째, 그들이 속한 사회에 대한 지식,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지식이다. 일반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합의 당사자들이 편견 없이 협상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상대의 무지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6번, 롤즈의 정의의 원칙의 내용과 역할을 서술하시오. 정의의 제1원칙.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할당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의의 제2원칙.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불평등의 확산을 규제한다. 1. 차등의 원칙.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고. 2. 기회균등의 원칙.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 직위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